안녕하세요. 이번에 잡아볼 공룡은 짜자잔 이렇게 생긴 캐찰코 아툴루스예요. 이거는 색종이 한 장으로 오리지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럼 전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학접기 기본형을 잡아주세요.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먼저 시작할게요. 먼저 X자 접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에 X자 선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10자 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각 주머니를 접어주세요. 이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반으로 눌러서 접고, 이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한 가지 잘 접으셨다면 이렇게 사각 주머니 모양이 나오실 건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반대로 돌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반으로 접고 원래대로 해주면 사실 투명하지만 이런 선이 나오실 건데요. 반대쪽도 할게요.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희미하지만 선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쭉 올려줄게요.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고, 제가 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고 다시 피냐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위쪽이 어려워해요. 이렇게 하면 위쪽이 좀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 거니까 별 부담을 하지 마시고. 이쪽에 두 개, 이쪽에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는 쪽이 자신의 배를 쿡 찌르도록 놔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잘 잡으셨다면 두 개, 세 개가 나올 것인데요. 이제는 3을 잡아주세요. 제가 말하는 합죽기는 위에 세 개가 아래에 두 개가 있으면 학접기 1,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네 개, 네 개가 있으면 학접기 기본형 2,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세 개가 있으면 학접기 기본형 3이라고 하는데요. 3 중에서 이 삼각형이 보이도록 놓아주세요. 삼각형을 토끼 위접기로 해줄 거예요. 이거는 벨로시랩터처럼 다리가 될 건데, 벨로시랩터처럼 앞다리가 되는 게 아니고, 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은 상태로 반을 접어주세요. 잘 접으셨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실 건데요. 이렇게 위로 벨로시랩터처럼 접어주세요.
그래야 발이 좀 보여요. 꼬리띠도 길어지고 발도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세 장이 있을 건데요. 이게 머리, 날개, 날개예요.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시면은 큰 날개가 됐죠? 이제 이거를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큰 날개가 위쪽으로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안쪽으로 또 이렇게 위쪽으로 접으면 날개가 완성되었고 다리꼬리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머리를 접을게요. 얘는 머리가 쉬워요. 머리는 안쪽으로만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좀 두껍게 해주시면 짜잔! 멋진 케찰코 아톨로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발 좀 많이 봐주세요. 벨로키랍토르 꼭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케찰코 아톨로스, 벨로키랍토르 좋아요, 추천, 구독 꼭꼭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